per vendicare mio fogo lo farò. Smuglioso. 한국인 최초로 이탈리아 베르디 콩쿠르 우승. 오페라 가수들의 꿈의 무대인 이탈리아 라스칼라 극장의 주역으로 오른 세계적인 성악가 김동규. 지난 20여 년, 그가 오른 수천 번의 무대는 결코 그냥 얻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를 잘 하기 위해선 100개를 준비해야 한다. 어머니는 처음부터 클라이맥스는 없다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클라이맥스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나요? 스텝 바이 스텝. 처음부터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 창대하리라. 자기가 어떻게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굉장한 창대한 업적을 이룰 수도 있고 굉장한 부를 누릴 수도 있고 나중 그런 일이 성취가 될 때가 있잖아요. 노력 여하에 따라서 뭐 첫걸음부터 벌써 저 아이는 싹수가 노래 될 법한 아이가 아니야 이런 거 평가하잖아요. 우리는 아이들 보고 이게 될 만한 아이야. 그 싹수가 보이거든 그렇게 인도해 줘야 돼요. 어머니는 30여 년 넘게 그날그날의 일을 기록하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살아왔던 인생,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인생. 어머니는 하실 말씀이 많습니다. 기록을 하며 어머니는 어머니의 인생을 회상하고 자식들의 일까지 적어 자식에게 남겨놓고 싶습니다. 가족들 하나하나에 대한 글을 다 이렇게 다 이렇게 작품화 시킬 수 있어요. 이야기 거리로. 우리 어머니는요, 40에 혼자 되셨어요. 큰아들, 작은아들, 딸, 또 우리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 뭐 어머니한테 할 말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 한이 남아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하여튼 간에 막 우리 어머니 같은 여성이 이 세상에 없어. 나 산 거는 그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 어머니 더 했어요. 어머니에게도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친정 어머니도 어머니도 살아온 인생 여정에서 후회란 단어를 생각할 겨를이 없이 사셨습니다. 젊어서 고생한 삶을 때론 몸이 말을 해주고 있지만 처음부터 음악도 인생도 클라이맥스가 아니었던 삶을 자식을 위해서라도 탓하거나 부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 받았고 아낌없이 받았고 간접적으로 앞으로도 받을 거고요. 내가 살아온 데 있어서 정신적으로나 음악적으로나 언제든지 제가 기댈 수 있는 어떤 그런 받침대랄까.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것이 가장 큰 힘이기도 하고 저 깊은 뿌리에서 영양을 계속 공급하는 나무로 치면 그 뿌리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수많은 날은 떠나갔어도 내 맘에 강물 끝없이 비바람 모진 된설이 지나간 자옥마다 마음 아파도 세상 모든 어머니는 자식 때문에 산다 하셨습니다. 젊은 시절 힘든 삶으로 10년에 한 번 소프라노로서 무대에 올랐지만 어머니는 그때 올랐던 무대 모두가 순간순간에 잊을 수 없는 클라이맥스라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머니도 아들 김동규도 여전히 남아있을 그 클라이맥스를 향해 노래를 부릅니다. 둥글게 둥글게 쫙 해야 되는데 둥글게 안 됐어요. I'm dreaming of white Christmas. Just like the ones I used to know. 기본이요. 농골복지관 노인네들은 이 정도가 기본입니다.